작년 구마모토 현의 동부에 위치한 아소산이 분화해 화쇄류가 화구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며 일본의 활화산들의 도미노 분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24일 저녁 8시 5분, 일본 큐슈 남부 지역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화구 두 곳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분화는 다음 날 새벽에도 또한 차례 분화를 하였으며, 분화로 인해 용암 조각과 암석들이 2km 높이로 솟아올랐는데, 일부는 동쪽과 남동쪽 방향 2.5km 지점까지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의 분화경보를 기존 3단계인 입산 금지에서 최고경보인 5단계 피난을 발령하고 인근 주민 33가구 시운 1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활화산인 사쿠라지마는 지난 1914년에도 대규모로 분화해 58명이 숨졌고, 지난 2016년과 작년에도 큰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상청의 분석대로 이번 분화가 대규모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카스지 일본 기상청 화산 감시 과장은 대규모 분화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근 3km 이내에는 큰 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량의 화산재가 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인근 주민들은 우산과 마스크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실도 위기관리센터 내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 사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는 당연히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지진 발생 양상입니다. 최근 규모 5 이상의 지진이나 깊이 400km 이상의 해저 신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부근의 미야코섬, 요나쿠니섬, 오가사와라제도 부근의 도리시마, 이오지마, 오가사와라제도 서쪽의 해역의 지진입니다. 3월 14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9일에는 일본의 요나쿠니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에 계속되는 고래 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 그리고 급격한 기온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급적이면 일본 지진보다는 중국의 지진을 더욱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7월 24일에 사쿠라지마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영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저는 지진과 화산 폭발은 연쇄 폭발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올해 2022년 3월 14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이후에 3월 말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약 100년 만에 해저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29일에 일본 큐슈 남쪽의 화산섬 구찌노에라부에서 분화가 일어난 다음 날 5월 30일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8.1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해저화산의 대규모 분화가 일어난 지 두 달 후에 이 도쿄에서 10년 만에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약 100년 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폭발 후에 쇼와 살리코 지진 그리고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산과 지진은 연쇄 폭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